2단은 개인이나 사설단체가 자의적인 기준으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2단으로 정죄하는 일은 영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기에 개인의 신학적 잣대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2단 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단으로 결의된 곳을 개인 혹은 사설단체가 문제없다고 발표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한국에는 사설단체들이 어떤 단체를 2단으로 결의했다 혹은 어떤 단체를 2단에서 해제했다라고 발표하고 인터넷에 게시함으로 혼란을 초래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단 외의 사설단체의 2단 결의 및 해제는 공신력을 얻지 못합니다. 문제가 많은 단체를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기독교적 주장을 펼치거나 반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인물 혹은 단체 등을 마주한다면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하면 됩니다. 한국의 주요 교단에는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대위에서는 노회 등을 통해 헌의된 문제성 단체에 대해 직접 조사하거나 교단사나 신학대학교 교수들에게 연구를 맡겨 결과를 보고받습니다. 이대위는 연구된 결과를 보고서로 만들어 매년 열리는 총회에서 교단의 리더격인 총대들에게 보고합니다. 총대들은 이대위의 보고를 받아 의견을 수렴해 보고서의 통과 여부를 결정하지요. 2단 사이비 관련 결의 내용도 조금씩 다릅니다. 수위로 따지자면 2단, 사이비 등의 가장 높은 수위의 결의가 있고요. 집회 참석 금지, 교류 금지 등이 중간 수위, 예의주시, 더 지켜볼 것 등 낮은 수위의 결의도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단체마다 결의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2단으로 결의했는지 참여 금지로 결의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참여 금지와 2단은 엄연히 다릅니다. 총회는 2단으로 결의된 단체를 해제하기도 합니다. 한 번 2단은 영원한 2단이 아닙니다. 전제 조건이 있죠. 결의된 단체나 개인이 문제점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경우입니다. 개선의 의지를 보이면 재조사를 거쳐 결의를 해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해제만을 노리고 회개한 척, 사상을 바꾼 척 한국 교회를 기망한 사례도 있어 해제 역시 꼼꼼한 검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2단 결의와 해제의 문제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교단의 2단 결의를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단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거나 2단 대책위원장 혹은 관련 부서의 직책을 교단 정치를 위한 수단으로 여겨서 2단 전문가가 아닌 자들이 맡기도 했다라는 점이죠. 2단 결의와 해제는 개인의 영역이 아닌 공교의 몫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2단 결의 및 해제에 대한 공신력이 날로 떨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